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중국에서 크리스천이 성경 공부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실형이 구형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마휘차오라 알려진 여성을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려는 목적으로 군중을 소집한 죄로 3년형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중국 정부는 종교에 관한 개정법을 발효하고 종교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등에 시민을 소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교와 종교활동 조직, 종교기관 설립을 엄격히 금지해왔습니다. 크리스천 박해 감시기구 차이나 에이드는 개정법이 중국 공산정부가 증가하는 크리스천 인구를 박해하는 결정적 증거라 강조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강력히 추방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가오자 미국 교회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교회는 트럼프 정책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민자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불법 이민자 보호 운동을 펼칠 것이라 밝혔습니다. 실제로 재임 기간 동안 약 4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 현 오바마 대통령에 비해 트럼프 당선인의 추방 정책은 상당히 급진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남미 지역 하나님의 자녀인 불법 이민자들을 돕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의 추방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에서 납치된 목사의 생사가 동영상을 통해 8개월여 만에 확인됐습니다. 톰 우주날릴이라 알려진 인도 목사는 지난해 3월 예멘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에게 납치된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인도 정부는 우주날릴 목사의 신변을 확보하고 우사 귀환을 위해 단체와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의 이런 발표에도 아직까지 인질로 잡혀있는 목사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어갈 만큼 매우 병약해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목사의 모습에 전 세계 종교계가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핀란드에서 월 7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핀란드 당국은 최근 실업률이 8.1%까지 치솟자 기본소득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복지천국이라 불렸던 핀란드에서는 실업 상태에서만 나오는 복지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저임금이나 임시직을 거려 실업률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핀란드가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했으나 미국 알래스카주와 이탈리아 리보르노시는 이미 기본소득제를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에 이어 캐나다와 아이슬란드, 우간다, 브라질 등이 기본소득 시범 운영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르웨이 정부와 국교회가 약 500년간의 동반 관계를 청산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노르웨이 국교회는 국립교회라 불리게 되며 1,200명이 넘는 국교회 소속 사제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르웨이 최대 교회로 남게 될 국립교회에 재정 지원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교개혁 이후 최대 변화라 불리는 이번 결정으로 국립교회는 정부가 아닌 교회 관계자의 판단에 의해 존속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인구의 상당수가 크리스천인 기독교 국가 노르웨이에 교회와 정부의 분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